오늘의 영상 조심해라. 도시의 풍경이 찌든 평범한 현대인이라면 보다가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 주변 1만 킬로미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극한의 장소를 직접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 딱! 집중! 등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등대란 바다에 빛을 쏴서 길을 알려주거나 암초 근처에 지어져서 암초를 경고해주는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등대는 무려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도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는 데다가 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등대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물 시설. 그러나 GPS가 발달한 오늘날조차 등대가 없으면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함정이다. 그런데! 등대가 그렇게 중요하든 말든 나는 등대하면 이런 쓸쓸한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암초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는 그 특성상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한복판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등대의 비주얼은 당연히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풍경을 연출하게 되는데 오 구경하는 나야 쓸쓸하다 라며 청승을 떨 뿐이지만 이 등대 특유의 위치 때문에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등대에서 일해야 하는 등대지기 되시겠다. 등대지기들의 출근길은 거짓말 아니고 기본이 10시간. 차 타고 배 타고 또 한 번 차를 타는 대장정을 해야만 비로소 출근이 가능하다고. 이 극한 출근에 비하면 서울의 출근길 지옥철? 이건 진심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출근길이 이렇게 빡세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여유로운 삶? 그딴 건 불가능. 한 번 등대로 들어가면 기본 10일 연속 근무를 해야 된다는 8인강급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요즘에야 인터넷이 잘 터지니 다행이지만 인터넷도 없는 수백 년 전 이 등대를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 나 같으면 정말 미쳐버렸을 거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1티어로 위험하기로 유명한 극한의 등대는 과연 어디일까? 그건 바로 첫 번째, 프랑스의 라 쥐멍 등대. 두 번째, 미국의 스타나드 바위 등대다. 라 쥐멍 등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빡센 파도가 치는 구역에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등대가 아니라 유인 등대. 등대 지기 없으면 안 돌아가는 애물단지라는 점이 환장이다. 여기는 사진만 봐도 얼마나 극한 직업일지가 딱 보이는데 허나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극한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위험한 등대지만 사진을 찍으면 세상 예쁘게 나오는 걸로도 유명해서 나름 인스타 어플로도 뜨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등대는 바로 스타나드 바위 등대. 미국에 있는 이 등대가 만들어진 건 1880년대인데 당시 이 근처에는 수백 척의 배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지옥에서 온 암초가 있었단다. 그래서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암초에다가 등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렇게 생암초 위에 지어진 망망대의 한복판에 극한 등대가 탄생하고 만다. 여기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통통배를 타고 약 70km를 달려가는 것. 바다 한복판에 등대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극한 상황인지라 여기서 일해야 하는 등대지기들은 그야말로 외로움에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 심지어 밤이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까지 들끓었는데 그 결과 스타나드 바위 등대는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폐쇄되었고 현재는 버려진 채로 남았다고 한다. However, 이곳을 직접 찾아가 본 강큰 사람들이 있었으니 자, 이제 오늘 빌드업은 끝났다. 이제부턴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들의 정체는 유튜버 JS2. 이들은 여행을 주력 콘텐츠로 내세우는 유튜버였는데 세상에 여행 유튜버는 많고 많지만 이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가장 극한의 환경만을 찾아갔기 때문.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더 스릴 있는 장소만을 찾아 헤매던 그들의 눈에 이스타나드 바위 등대가 들어오고 말았으니 망망대해 한복판에 있는 귀신이 나온다는 등대라 한번 해볼까? 싶었던 그들은 통통배를 잡아타고 바로 등대로 찾아가게 된다. 힘겨운 항해 끝에 등대에 도착한 그들. 그들이 카메라로 생생히 담아낸 등대의 풍경은 상상 그 이상이었으니 일단 이 등대 무려 188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난방시설 그딴 게 있을 리가 있나? 그들은 등대에 도착하자마자 벌벌 떨면서 천천히 등대 관찰을 시작했단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등대의 압도적인 덩치였는데 스타나드 바위 등대는 무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으면서 위아래로 높이가 무려 아파트 7층 높이!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하에는 압도적인 크기의 지하실까지 있었단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등대에서 이 지하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조건 귀신을 마주칠 것만 같은 그런 섬찟한 느낌이 들었다는데 아무튼 이들은 해가 질 때까지 등대에서 하룻밤을 꼬박 버텼고 마지막으로 등대를 나오며 아주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과거 100년 전 여기서 목숨 걸고 일해야만 했던 등대지기들, 그들에게 리스펙을 보낸다.
자, 이들의 모험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등대가 남긴 으스스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등대에 얽힌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주겠다. 그건 일명 아이린 무어 등대지기 실종 사건. 때는 등대들이 한참 지어지기 시작했던 1880년대 후반. 당시 스코틀랜드 북부의 작은 섬 아이린 무어에도 작은 등대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러던 중 운명의 그날 1900년 12월 15일. 언제나 무조건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이 등대에 그만 불이 꺼지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다. 지나가던 배들은 불이 꺼진 등대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데, 정부는 섬에 조사대를 파견하고자 했지만 마침 그날은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서 미처 배가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열흘이 지나서야 겨우 조사대를 파견하고야 만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대가 찾아간 아이린 무어 섬에는 등대지기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이 섬에는 총 3명의 등대지기가 근무 중이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진정 섬뜩한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조사대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대 안쪽이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다. 어느 정도로 깨끗했냐면 마치 방금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조사대는 등대지기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지만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지. 이후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결과 등대지기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은 바다가 엄청나게 잔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등대지기가 사라질 이유 따위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다. 아무튼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사건의 배경이었던 아이린 무어 등대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등대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등대지기들 과연 어떻게 됐던 걸까? 혹시 귀신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거기 남아있을지도. 한때 등대지기라는 직업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일명 꿀 빠는 직업이다 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널리 퍼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등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오히려 극한 직업이 확실해 보인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등대지기 분들에게 리스펙을 보내며, 자, 다음에 또 보자고.